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 새 시간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 주셔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 첫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4장, 통일 찬송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 여전히 펴진 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이사야서는요, 앞서 살펴본 대로 남유다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내용은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속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어제와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큐티 말씀인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와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의 세상이 빛과 소망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전 700년 전에 벌어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사건 또한 어쩌다 보니 혹은 방심하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로 지나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왜 찾아왔는지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을 때요. 기쁜 일이 생기든 고난이 오든 언제든지 주님의 계획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그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셨지만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의 반역과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허락하실 삶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먼저 제안하셨고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제안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된 삶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에 빠질 경우 저주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저버린 이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거듭된 경고에도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대적 아수르와 아수르에 종속된 나라를 들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지만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백향목으로 찍힌 것을 대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무슨 자신감일까요?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공들여 쌓아온 그들의 견고함을 주님은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11절에서 아람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르신의 대적들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인생 채찍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도록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교적 강한 힘을 가진 아람을 찾아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안정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부기사리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구원의 방편으로 의지했던 아람이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가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기회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징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인도를 받아 악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신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살상하는 내전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 빈핍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훼손하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멸망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어려움은 어쩌다가 임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디자인하신 큰 그림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선하신 뜻대로 돌이켜서 보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마치 허망한 실패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 사회는 결국 부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와 베풀으신 언약을 저버린 채 교만한 목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 혹은 이웃나라를 의지하였고요. 징계를 받아도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법과 다스림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기회를 주면 줄수록 점점 악해져만 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언약,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심판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남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북이스라엘처럼 언약의 백성인 줄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껍데기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십자가 고난이나 말씀의 순종, 성령의 인도를 무시한 삶을 살면서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멈추지 않는 진노와 펴진 손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추수날의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합당치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우리들마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공의의 아버지께서는 미워하시는 그 죄악들, 세상의 불의함을 정하신 때 심판하실 줄 알고 우리가 의지할 위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펴진 채로 노하시지 않도록 우리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케 하시고 세상과 우리 자신과 신앙의 공동체에 불의에 침묵치 않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다시 코로나 확산 조짐이 우려되는 이 시기에 이 땅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고요. 매 주일에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찬양팀으로, 또 미디어팀으로, 안내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중국, 또 세계 곳곳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thank you.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